썼던 모자 꺼내서 한번 쓰고 넣어봤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퇴 없으면 진퇴한단 행동하는 우파 보수 아이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?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.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 완주 가지고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. 만약에 이번에 이 징계가 그냥 보류만 된 겁니다.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.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김진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걸요?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, 우리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집단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.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. 마지막 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? 시위라고 왔습니다. 당의 항의 위해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요구하면서 시위라고 왔단 말입니다. 제 경쟁, 제가 싸울 상대는 여기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. 여러분, 촛불의 지킨 사람 누굽니까? 그 두툼한 손에도 여러분과 손을 잡고 끝까지 싸운 사람 누굽니까? 여러분, 누구나 다 싸운다고 하지만 그 자매투쟁 저는 어제까지 자외투쟁 총 50번을 이미 다 한 사람입니다. 이게 아무나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해본 사람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. 여러분, 국회 법사위에서 그 수많은 악법을 막은 사람 누굽니까? 여러분 들어보십시오. 문재인 정부의 100대 촛불 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거의 다 막았습니다, 여러분! 그리고 그 수많은 선심성 퍼주기업법 아마 그걸 다 합치면은 수백조는 될 겁니다. 그것도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, 여러분!
있죠. 그런데도 그 제가 지금 법사입니까? 아닙니다. 그런데도 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는커녕 법사위로부터 쫓겨났습니다. 이래가지고 당이 제대로 된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이번에야말로 세대교체의 혁명 한번 화끈하게 해봅시다!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 현역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. 제가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요? 이미 56살입니다. 그 나이가 적습니까? 아니죠.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